매트하고 목이 좀 칼칼한 편이죠.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사망자 수가 2% 증가하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. 소화암을 유발한다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. 전자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사용 거리를 제시한 것입니다. 그 정도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조사 대상 시설 상당수가 최근에 시축했거나 리모델링한 시설입니다. 그래서 이 시설들이 내장재에서 다량 방출된 걸로 생각됩니다. 실내 농도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쇠가구 구입을 자제해 주시고 쇠가구를 구입하실 경우는 친환경 소재나 친환경 가구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게 높은 곳의 곰팡이가 자생입니다. 이렇게 생긴 곰팡이는 곰철에 공기 중에서 돌아다니면서 뽑에 의해서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